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건설주 이제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네. 정부 정책의 효과가 다한 건가요? 최근에 건설주들이 약세를 보이는데 그러게 어떻게 말이에요.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정부 정책이라는 거는 어느 시대에나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효과를 다 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 어떤 증시를 둘러싼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서 잠깐 들어왔다가도 금방금방 섹터별 업종별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세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경기 침체, 요즘에 아래 공포라고 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 차도 장중에 한 두어 번 정도 역전이 됐고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곧 경기 침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라는 게 오기 전에는 항상 2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가 또 발생이 됐다. 라는 부분도 아직은 증시에서 투심을 활발하게 투자하도록 하지 못하는 그런 네.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섹터별, 종목별로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네. 자,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이 대형 건설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실적이 급감한 거 나타났는데 2분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2분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약간의 좀 희비가 갈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건설주들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정부 정책 나왔으니까 바로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정책이 나왔고 그걸 수주받고 또 재무제표로 인식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몇몇 업종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게 건설 쪽이거든요. 요즘에 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조선 쪽도 수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재무제표로 빨리빨리 안 찍히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시간 텀을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총 탑2는 1분기 실적이 급감했어요. 시총 탑2라고 하면은 현대건설과 GS건설입니다. 이쪽들이 지금 10%, 20%씩 영업이익이 악화가 되면서 그에 맞춰서 주가도 정부 정책보다는 약간 더 매크로적인 환경에 좀 좌지우지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동반 하락을 실적과 함께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런 자사주 매입 공시가 최근에 건설주 쪽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보면 HDC 현대산업개발과 DL E&C 이런 쪽들이 있었는데 이런 공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저조한 실적 전망이 하반기 이후에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그래도 정부 정책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주택 부분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서 시총 넘버 원투가 현대건설, GS건설 1분기에는 안 나왔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정부 정책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쪽들을 아직까지도 보는 시각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탑2 정도는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될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우크라 재건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뭐 우크라 재건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서 실적을 수주를 하고 네. 뭐 그럴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테마로만 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일단은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이건 상방으로 움직이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상방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한해서는 조금 테마성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재건 요청을 한국에도 협력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대형 건설사, 이제 좀 컨소시엄을 꾸려야 되겠죠? 그런 쪽들 위주로 해서 어떤 컨소시엄이 꾸려지고 얼마나 수주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쪽은 조금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전쟁 피해 재건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80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리는 건 맞는데 이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얼마나 있고 어느 비중을 가져오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최근에 또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아, 글쎄요. 일단은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좀 동남아시아 이런 쪽들에서 해상 풍력 요즘에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절실하게 요구가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쪽들로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이런 쪽들이 생각지도 않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 같은 곳들에서도 이런 수주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굉장히 이런 해외 쪽의 플랜트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그게 꺾이기 시작하면서 수주 규모가 10조 원대 아래로 내려오고 다행히 그걸 뒷받침해주는 주택, 국내 주택이었죠. 그쪽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탑2를 지금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랜트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석유 시설이라든가 LNG 쪽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화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쪽들로 인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플랜트들이 상당히 많이 수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업체겠죠. 결국에는 고유가가 100달러 이상의 레벨에서 지속이 되면서 LNG 플랜트 이런 쪽들로 굉장히 좀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풍력 플랜트, 해상 플랜트 이런 쪽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느 기업이 수주를 하는지 이런 포인트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된 플랜트 수주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볼까요? 네. 최애주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탑2 중에 있습니다. 국내 탑2요? 쪽에서 건설 쪽이 아무래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들이 뭐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에서 뭐 별로 효과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건 집권 1년 차에서는 굉장히 국민의 마음을 좀 다독여주고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분양은 분명히 많이 될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몇 년째 지금 1위를 고수하고 있죠. 자이입니다. 자이 브랜드 파워는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선호도로 보면은 15%가 넘게 작년 말 기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선택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도권 정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개발 정비 사업 이런 쪽들이 호조를 현대건설과 같이 엄청난 수주 잔고들을 작년에 비해서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들이 결국에는 수익성을 판가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사주 매입 공시 이런 부분들로 주가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들고 있지만 그런 쪽보단 결국에는 본업에서 수익성 좋은 국내 주택 건설을 누가 잡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주가의 향방을 좀 가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GS건설을 탑픽으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GS건설 탑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주가를 보니까 오늘 하락해서 지금 3만 원 아래네요. 네. 2만 9천 원 정도 보고 있는데 가격 전략 간단하게. 글쎄요. 요즘에는 네. 좀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섣부르게 빨리 내 전 재산 한 번에 몰빵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4천 원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열어놓으시고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셔서 결국엔 하반기와 그 이후 정부의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기를 보자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목표가 한 4만 7천 원 정도 잡고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위아래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손절은 10%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감내하실 수 있는 만큼 설정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로 4만 7천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